독도 문제가 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징왕 13년조에 이미 우산국과 울릉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조의 모든 지도들은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 우도 등으로 표기된 독도를 명료하게 그려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고문원들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의 울진현에 소속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그 이유인즉 간단하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의 현고시로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그 영토를 비밀리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타국의 간섭을 두려워해서 슬쩍 현고시 정도로 집어먹어버렸고 결국 그해 11월에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먹은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먹은 것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선점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억지추정의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므로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부속도서도 다 일일이 명기해야 하는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국제법상의 레토릭이 있지 않다. 국제법이란 항상 강자의 편익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순간도 버리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역사, 자신들의 불행한 만행의 과거에 대하여 일말의 도덕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본의 역사는 근원적으로 부도덕한 것이다. 그들은 아시아의 지배자, 아시아의 침략자로서만 그들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섬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섬이다. 그것은 몇 톤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우리 민족 영토의 전체인 것이다.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서구 열강 세력을 제외하고 최초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나라가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10년 전 일본이 저 자세로 천진조약을 맺었던 때와는 대조적이었다. 천진조약 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천진을 가야만 했지만 시모노세키 조약 때는 이홍장이 일본 시모노세키로 와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이홍장은 일본 자유당의 한 광신자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일본은 대만 팽호섬을 할양받고 은 2억냥의 배상금과 4개 항구에서의 특 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청일전쟁은 갑오, 동학, 민중, 항쟁의 진압을 구실로 양국이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동학 혁명이야말로 아시아의 지도를 바꾸어 놓기 시작한 국제 정치사적 대사건이었다. 일제의 침략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동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비록 일제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일제 침략의 필연적 대세를 감지한 조선 민중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데 그 결정적 의미가 있다. 그들의 기치는 척양 척외였고 보국 안민이었다. 조선인들은 조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내부적 모순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개화나 근대라고 부르는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을 외치는 위대한 철학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사상을 이해 못하면 20세기 모든 사조의 뿌리를 이해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 이미 갑오 동학 민중항쟁이라는 거족적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면 25해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민중항쟁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저기 저 보이는 금곡사 안태봉 밑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저 작은 마을이 바로 수훈 선생이 태어나신 가정 일리입니다. 1824년 10월 28일 새벽닭이 꼬꼬 하고 울었을 때 수훈 선생은 고고지성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저 용담 구미산이 사흘 동안이나 울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여명의 울림이었고 개벽의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최수훈은 정부공 최진립의 7대손이다.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군이다. 수훈은 어려서부터 정부공 할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것은 소년 수훈의 강렬한 민족의식이었다. 여기 이 묘비 앞에 쓴 글씨를 보면은 최재우 스승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참 잘 만들어진 묘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재우라는 분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셨던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에 이 양반을 따르던 소위 우리가 지금 동학 교도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자신을 교도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최재우를 선생님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당대 이미 벌써 나라가 기울어져 간다. 뭔가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변혁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양반의 그 기치가 척양 척외인데 그게 무슨 서양을 배척하고 외놈을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외정놈들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서양놈들을 우리가 배척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미 최재우 선생의 정신은 그 후대 20세기에 걸쳐서 열렬하게 전개된 독립투사들의 모든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 독립사상사를 이 동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훈은 기나긴 방랑과 정신적 고투 속에서 득도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감지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려 했다. 그의 득도는 민중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위기를 감지한 조선왕조는 그를 처형했다. 그러나